한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불량실 방문해 주신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잘 협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이제 통일을 하시는데 그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어서 주로 중용에 계신 것은 그만큼 실력과 그리고 안정감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경제와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많은 경험과 공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이 한 말씀 더 주신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갈라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을 어루만지고 통합시킬 수 있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 총리님하고는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있죠. 제가 2007년에 우리 총리님 되실 때 인사청문회 의장을 했고요. 이번에 총리 되실 때는 제가 의장으로서 또 예,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정부가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했고 국회에 먼저 협의한 뒤에 추진해 주시기라는 선협의 추진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 법안, 예산 같은 게 있을 때 국회와 협의해 주시고 특히 야당에도 진지한 설명 같은 것으로 공감대를 좀 확보하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 입법을 할 때 사전에 법안을 내셔서 국회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는 말씀이고요. 이제 대정부 질문 같은 게 있을 때 장관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만큼 책임이 크고 좀 성실한 자세를 주십사는 것을 충분히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당론으로 선출을 결정한 것은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이 많이 강조됐을 겁니다. 야당도 새 정부의 성공을 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총리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표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총리께서도 책임 총리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당뇨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셨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책임 총리로서 대통령과 역할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저도 축하해 말씀드립니다. 위장님한테 따뜻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행정부로서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이렇게 어느 장관이나 총리가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하기보다는 저는 좀 일정한 제도화를 했으면 좋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야 협의체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그런 그 제도도 있었고 합니다만 저는 그런 이름이 어떻든 간에 국회의 여야 그런 그 국회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하는 분들하고 직접 논의하는, 미리 논의하는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확정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하는 분들 레벨에서 논의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걸 조금 한 단계 더 낮춘 실무적인 일종의 그 사무국 같은 거를 하나 같이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한국국에서 만들던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신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이나 뭐 총리나 공회 대통령님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거를 좀 제도화를 저희가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의장님하고 오랜 동안 항상 좀 저를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우리 의회에서 좀 의원 외교를 가지고도 좀 행정부의 외교를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뭐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UN의 중요한 그 자리를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배출하고 싶다 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그때부터 그냥 뭐 80개국, 90개국에 대표를 보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하나의 외교라는 게 별로 효과가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미리미리 100개 정도의 국가는 매년 우리 행정부, 우리 국회, 또 필요할 때 기업인, 그리고 이제 각 그 사회에 있어서의 오피니언 메이커들이 그런 나라들을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쯤은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외교를 꾸준히 좀 축적을 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가서 습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와중에서는 우리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들이 분야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그 의장님도 그런 쪽에 굉장한 그런 통찰력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외교 쪽에서 좀 우리 국회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걱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이슈마다 사전적으로 그런 사무국적인 그런 수준에서 또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꾸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